안녕하십니까. 복싱한 남자 김용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싱하는 남자 선수는 복싱인이라면 모두가 잘 알고 계실만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한국의 인파이터 대표 함상면 선수입니다. 천방지축 말썽꾸러기 같은 순수한 외모이지만 함상면 선수는 매서운 눈빛으로 상대방에게 파고들어 강하고 저돌적인 인파이팅을 구사하는 한국 복싱의 인파이터 하면 떠오르는 선수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함상면 선수는 경기도 용인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경기도 성남시청에 소속해 있습니다. 또 함상면 선수는 저희 한국 복싱에 엄청난 일을 해낸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리우올림픽 출전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복싱 대표팀은 2016년 올림픽 지원 예선전 및 세계 예선전에서 남녀 전원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68년 만에 올림픽 복싱 명맥이 끊길 위기였으나 기적적으로 행운을 잡아 함상면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함상면 선수는 올림픽 예선전이 있기 전에 아이바에서 진행하는 아이바 프로복싱에서 3전 3승이라는 전적으로 벤턴급에서 APB 랭킹 3위로 급부상해 있었습니다. 허나 올림픽 예선전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었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선수 중 한 명이 출전을 포기하게 되면서 와일드카드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로써 한국 복싱에는 함상면 선수만이 출전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라이벌이었던 중국 선수에게 8강에서 패하며 메달을 놓쳤지만 복싱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함상면 선수는 키 170cm, 평상시 몸무게 62kg, 현재 체급은 60kg을 뛰고 있으며 올림픽 선발전에서는 57kg으로 출전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강자 이해찬 선수에게 패하며 2019년 국가대표 타이틀을 놓치게 됩니다. 이해찬 선수와 함상면 선수는 경기체육고 선후배 사이로 친한 사이죠. 올해 말부터 있을 2020년 도쿄올림픽 선발전에서 멋진 시합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상면 선수의 스파링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싱하는 남자였습니다. 걸어가야 돼. 걸어야 돼. 힘드니까 걸어오잖아.
아웃돼야 돼.